무슨 이슈를 준비하셨습니까? 이건 뭐죠? 오늘의 첫 이슈는 네. 원래 뭐 피싱 이런 거 안 합니까? 아, 오늘 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아, 들어온 그렇구나. 게 없습니다. 네. 네. 뭐 확인해 볼까요? 들어온 게 있는지 혹시?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아, 확인하지 예. 마시고요. 지금 네. 가겠습니다. 네. 지금 나한테 이렇게 부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멤버십하고 이거 없냐고 나한테 부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예. 아닙니다. 하십시오. 네, 예. 아닙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이 샅다차를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5월 11일 날 뉴스들을 보고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방송을 했는데 6개로 준비했는데 3개밖에 못 하고 3개가 남아 있는 거죠. 아. 네, 그것도 방송을 사실 못 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 갑자기 급편성하면서 제가 거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하고 그때 네. 하려고 했었던 뉴스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그럼 그거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런데 아,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잘? 네,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 네. 좋죠. 그러면 자, 네.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이슈? 네. 첫 번째 이슈는 네. 이 새 한 마리가 네. 그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바다에? 네. 그러니까 아, 바다에 떨어졌어. 새 한 마리가. 새가 바다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바다에 네. 상어들이 엄청 득실거리는 거야. 네. 상어가 엄청 많았어요. 네. 그런데 새 한 마리가 떨어졌는데 네. 그거를 배에 탄 이제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네. 선원이 들어가서 이 새를 구해가지고 나온 거야. 아. 그래서 영웅으로 지금 엄청나게. 그러니까 새 한 마리가 바다에 떨어졌는데 네, 네. 상어가 왔다 갔다 했어. 그래서 그 새를 구하기 위해서 성원이 목숨을 걸고 바다에 들어가서 네, 구해왔다는 네, 거예요? 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영웅처럼 됐다? 그렇지. 영웅처럼 됐죠. 야, 이건 미친 짓이죠. 네, 미친 이게 영웅, 이거를 영웅처럼 하면 안 되는 거야. 애가 빠진 것도 아니고 새가 빠진 거 아니야. 요새? 요새. 이 새 한 마리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건 거야? 이 새 한 마리 구하려고. 아니, 이게 숭고한 거야? 저는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목숨이 개인의 목숨이야? 집 부모 없어? 자기를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들 없어? 왜 이거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네. 인간의 목숨도 중요하고 새의 목숨도 중요한데 그런데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인간의 목숨하고 어떻게 새의 목숨과 비교를 해요? 이거 듣기엔 좋아. 아, 동물권 보호해야지. 동물을 위해서 인간의 목숨을 걸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인간 중심이야? 말은 좋은데 그게 말뿐이지 어떻게 이게 비교가 돼? 어떻게 새 한 마리 구하려고 이 위험한 데다가 들어가서 목숨을 바쳐? 부모도 있을 거고 자기를 이렇게 아끼는 사람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런 무모한 짓을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영웅이야? 그런 이걸 영웅이라 하면은 애들 따라할 거 아니야?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 3, 4미터 길이의 수염 상어가 이제 활동하는 곳이었는데 저 상어들은 이제 수염 상어고요. 저 바다에는 갑자기 네. 저 바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저 바다에는 상어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가 봐요. 출몰하는 네. 네. 같이 사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 모하마드 라케브라는 선원인데 요트의 선원인데 네. 이 선원이 그걸 보고 수염상어가 밤에는 공격성이 있는데 낮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주로 밤에 먹이 활동을 하고 그걸 아는 선원이었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어들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물고기 아니죠.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어는 물고기 아닙니까? 물고기입니까? 상어 고래가 동물이잖아. 포유류. 고유는 포유류. 고래는 포유류인데 네. 상어는 물고기 아니야? 몰라 나도. 여러분 상어 물고기 맞죠? 상어 물고기지 그러면은. 아 고래는 포유류인데 왜 상어는 그만한 크기인데 왜 포유류 아니야? 아 진짜 물고기야? 진짜 무식하다. 정말 무식하다. 깊은 대화 나올 줄 알아요. 제가 무식한 것 같아요. 하여간 근데 이런 게. 아, 이런 걸 따뜻한 뉴스를 포장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선행이고, 이게 만약에 영웅이다 하면은, 영웅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을 보이는 거야. 따라하게 되는 건데, 나중에 어구자님이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컸어. 20살이야. 선원이야. 근데 바다에 새가 빠졌어. 위험한 바다에 들어갔어. 좋아요?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모르겠지만, 새 한 마리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어떻게 이게 숭고한 거야. 아, 모든 목숨은 다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비교가 돼? 난 이런 거는 되게 나쁜 뉴스야, 나쁜 뉴스.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언론에서 따끔하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된다! 해줘야지. 이걸 보고 누가 따라하면 어떡해. 아니, 따라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새 한 마리라는 게 아주 작은 미물이잖아요. 아주 작은 미물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자, 상어는 알을 낳고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알을 낳으면은 물고기인가 봐요. 포유류,
이 고래는 알을 낳는 게 아니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상어는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게 깊이 모릅니다.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정말 작은 생명체잖아. 저 생명체가 저 바다에 빠지는 순간 그러니까 날개가 좀 이상했대요. 근데 어쨌든 눈앞에서 이 상어들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거나 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잖아요. 아니 그런 논리라면은 그러면은요. 그런, 왜 개미를 위해서 목숨 안 걸어? 아니 왜 쥐를 위해서 목숨 안 걸어? 모든 생명이 더 귀한데. 안 보이잖아. 개미는 네? 물에 빠지면 안 보여요. 어? 근데 새는 지금 떨어진 게 보였잖아. 개구리가 있는데 뱀이 개구리 독사가 있어? 독사가 개구리를 먹으려고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그거 가서 구할 거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논리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무슨 대단한 영웅이라고. 이거 제목을 용감한 영웅이라고 쓴 것 자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병신들. 아니, 서울신문 새끼들. 모든 것에, 병신 새끼들이에요. 개새끼들. 모든 것에 똑같은. 어떻게 이게 용감한 영웅이야. 무모한 인간이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거고 똑같은 상황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어떻게 아유. 개구리랑 이 새랑 비교를. 아니 왜 비교를 못해. 개구리와 새는 뭐가 다른데? 개구리는 바다에서 내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구리는 물속에서 살 수 있어요. 아니 상황이 다르지 그러니까. 살 수 상황이 다르지. 물고기가 아니고 새는 독사가. 못 살아요. 새는 독사가, 못 살아. 독사가 개구리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앞에 가갖고 구할 수 있냐고. 내가 가다가 물릴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 상황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개구리가 있을 때 독사가 있는 걸 확실히 물릴 수 있는 확률이 100% 높은 거고 요거는 내가 헤엄을 잘 치고 그리고 이 상어한테 걸리지만 않게 잘 갔다 오면은 살 수도 있는 확률이 높은 상황이지. 어우자님 보세요. 상어 여기 있어 지금. 상어 지금. 상어 여기 있고 사람 여기 있어. 이게 위험하지 않은 거야 이게? 이게 위험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무모하다 1번, 영웅이다 2번. 여러분 투표해주세요. 투표하지 마. 무모한 거지 이게. 어떻게 이게. 투표하지 마. 그래서 저는 어구짜니까 그게 다르다는 걸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웅이야. 무모한 새끼지. 하여튼 이걸 보고 이제 감동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따뜻한 뉴스라고 한 거죠? 예, 저는 따뜻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아유, 이거 무슨 따뜻해요, 이게. 무모한 뉴스지. 우리 룰루님은 3번 했네요. 3번. 아, 룰루님, 비겁합니다. 이어미님 1번. 아, 상어안길 굶음. 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 하나를 건져왔으니까 사람들이, 살았잖아. 죽었으면 아유. 이제 난리가 났겠지만. 살았으니까. 이제. 이게 잘못된 메시지라니까. 이거 보고 어떤 애가 따라갔다가 죽으면 어떨 거야? 아, 따라하면 안 되죠. 네. 따라하면 왜 안 돼? 좋은 행동인데 따라해야지. 좋은 행동이라고 말 안 써요. 어쨌든 용감하게 가서 구해왔다. 이런 데 졸라 말장난하고 있어 지금. 있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무모한 뉴스. 네. 그리고 자발적 피싱은 우리은행 1005-202-92396으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두 번째 뉴스. 제주에서 청산가리보다 더 이 강한 독을 지닌 파란성 문어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아, 파란성 문어가 있어요? 네, 저도 너무 신기해서 그냥 가져와 봤어요. 네, 이렇게 파란성 문어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독이 강하대요? 이게 청산가리의 10배. 아, 이거 무조건 만지면 큰일 나요. 아, 문어가 독이 심하구나. 네, 강한 맹독성을 가진 네. 파란성 문어. 이게 제주도에 발견된 거야? 네, 네. 그러니까 낚시꾼이 그 신원포구 방파제에서 네. 이게 이제 제주도인 거죠. 제주에서 네. 발견된 건데 파란선 문어를 낚았다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이거 모르고 먹으면 큰일 나겠네? 큰일 나죠. 예, 아니 파란색이 나쁘다는 거를 나도 몰랐고 어제 몰랐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야. 근데 낚시하고 낚았어. 그러면 먹을 수도 있지. 근데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고 이 문어를 봤을 때는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아 네. 진짜 모르는 거.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함부로 드시지 마시고 꼭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고 신고하십시오. 네, 동문어예요. 파란색 문어. JSJ님, 저러다 혹시 사람 빠지면 안 뛰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안 구하고 나도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람을 구할까 이렇게? 하여간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위험한 파란 문어 드시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 간단한 이슈죠? 네, 두 번째 네.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세 번째 이슈시죠. 아, 세 번째. 아, 지금 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오사님이 이 시간에 우리 주무셔야 되는데 시간이거든요? 제가 황금 시간대를 할애하는 바람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힘내고 힘내고 화이팅. 네. 네. 어, 세 번째 뉴스는 네. 어, 이제 수원성. 수원성. 네, 수원. 수원. 저거 뭐야? 저 기구야? 예. 네, 열기구예요.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아,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 네. 드리는 이 열기구. 열기구. 너무. 뭐, 예쁘다. 너무 예쁘고 또 타면은 진짜 신나고 재밌을 것 같죠. 아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난 저런 거 절대 안 타. 저거 왜 타? 아니 열기구 타서 뭘 왜 보려고 해? 이게 뭐 이게 대단하다고? 저 위험하게 왜? 그냥 땅 위에 있어. 평평한 땅 위에 왜 자꾸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래? 아니 아니 저걸 안 타봐서 그렇지 타보면 엄청나대. 아 싫어 싫어요. 저 봐서 뭐 할 거야? 네 맞아요. 저 지금 황금 시간대에 출연했어요. 새는 하늘에 사람은 땅에. 네. 네, 그래서 이 수원은 관광 인프라가 되게 잘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잘 구비된 이유를 제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삼성이 돈을 엄청나게 세금을 내니까 뭐 그런 게 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스포일러 얘기했어? 네. 죄송합니다. 아, 어쨌든, 네. 그래서. 여러분, 짜고 한 거 아닙니다. 네. 제가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딱 걸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인구가 네. 120만의 수도권 안에 있고, 대도시입니다. 네. 아, 수원이 120만? 네. 네. 그리고, 우리랑 가깝잖아요. 멀지 가깝죠, 않잖아요. 수원. 수원은, 네. 내가 수원 가서 그때 뭐 먹었더라? 수원이 갈빈가가 유명해. 갈빈가? 무슨 고기였지? 일단 고기가 유명한 데가 있어요. 어, 그래요? 수원갈비. 수원갈비가? 예. 수원 포천이 아니고? 아니야 수원도 포천 이동갈비 아니야? 아니야 수원도 갈비가 유명할 거예요. 갈비는 다 유명한 거 아니야 그러면? 갈비인가 어딘가 아, 잘 모르겠네.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일단 그래서 이제 되게 수원은 가까운데,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 가깝죠. 가깝고 네. 수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수원에 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있어요. 수원 유네스코. 화성. 예, 네. 수원 화성이 네. 있는데. 아 수원 왕갈비. 네, 룰라님 아, 감사합니다. 수원 왕갈비. 아, 네. 왕갈비 드셔봤어요? 그럼요. 저는 안 먹었는데 저는 언제 네. 데려가실 겁니까? 아, 그때 나는 이제 지인들이랑 간 거지. 그래서 네. 어쨌든 어, 수원 화성만 둘러보는데 하루가 걸린대요. 진짜로? 네, 그럴 그래요? 정도로 볼거리가 오. 풍부하대. 하루가 걸려요. 네. Amazing, unbelievable. 예, 예. 그, 예. 그래서요. 그래서 한번 가야겠네 우리도. 예, 그래서 되게 정말 멋있는 것들이 네. 되게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 제가 잠깐 보니까 네. 일제시대 때 기록이 수원 팔경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 수원 팔경? 예. 근데 우리나라 예전에 1700년대, 1795년대 정조가 있었을 당시에 그 정조가 여기에 충만제라는 그 저수지를 축소했거든요. 충만제? 예, 예. 갑자기 충만치킨 생각나나요? 예, 여기가 이제 예. 그 정조대왕이 그 축조한 네. 그 저수지예요. 아 네, 이거 저수지예요. 이게? 네. 오. 근데 강 같죠. 그러게요. 네. 근데 저수지인데 수원에 이 정조대왕이 네 개의 저수지를 축조했대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일대가 네. 여기 일대에 이 저수지를 주변으로 네. 뭐 중백로, 세백로, 해오라기, 황로, 외가리 이런 게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네. 이런 새들은 어, 사실은 이 되게 맑은 물이 있는 곳이죠. 네. 그런 데에서만 살 수가 있어요. 그 여기가 물이 되게 맑다는 거네요? 네, 물도 맑고 수원이? 산세도 예. 되게 그 낮아. 되게 여기가 여기산이라는 데예요. 네. 저기 보이는 산 여기가 여기산이거든요. 네. 아 이거 안 보이겠구나. 여기 걸로 해야 보이나? 아, 어쨌든 여기가 여기산. 저기 보이시는 산이 여기산이고. 아니요 이거 한번 눌러야지 클릭을 이렇게. 아. 네. 여기가 여기산이고 여기가 이제 어. 그 축조한 어, 그 저수지 충만제. 오, 충만제. 예, 네. 충만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2급수 이상의 물에만 서식하는 물이고 여기서 많은 이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이 보존되어 있다. 네,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거를 예. 어, 이제 입증하는 거죠. 그렇구나. 예. 네. 여기는 조선 최대의 저수지였었고요. 그때 네. 당시에도 네. 지금은 서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서호. 네. 아. 이거를 수원성을 쌓을 때 연관 사업으로 지어진 거고요. 정조가 자기가 있는 그
자기의 금액 있잖아. 자기가 가진 이거를 내탕금이라고 하는데요. 돈, 돈. 네, 예. 내탕금. 네. 이거 뭐냐면 조선시대에 임금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 재물. 그거를 3만 냥을 들여서 축조한 게 여기 보이시는 개인 사비로? 네, 개인 사비로. 왕이 사비가 어딨어, 지가. 말이 그렇지. 내탕금이지만 뭐. 네, 내탕금을 들여서 네. 그 다른 왕들은 안 그랬는데 근데요. 이 왕이 그런 거야. 왜냐면 아버지 때문에 그러겠지 뭘. 아, 사도세자. 아버지 때문에 더 신경을 썼겠죠. 어떻게 알았어요? 아, 당연히 이걸 왜 몰라. 어구점이 너무 모르는 거야. 나 왜? 나 왜 몰라. 아니, 지금 내가 이게 아버지 때문에 했다는 말에 놀란 거야 지금? 어떻게 알았어 이거? 이거 보고 한 거지? 아니 안 봤어. 어디 써 있어? 여기. 아니야. 아니 왜 몰라 이거를. 이 정조가 아버지에 대해 때만 수원성 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쓰고 왜 몰라. 와 대단하다. 이건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야 짱이다. 그래서 아, 나 너무 진짜 내가 굴욕적이다. 내가 이거 아는 거예요. 오사님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내가 굴욕적이네요. 내가 이것도 모르면 말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래서 정조는 수원성에 이제 동서남 룰루님 왕의 사비 왕비. 맞습니다. 왕의 어, 사비는 왕비. 아, 나 너무 크게 웃었나봐. 아 참나. 나 진짜 크게 웃었나봐. 괜찮아.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정조가 네. 수원성에 동서남북 네 개의 호수를 축조를 했어요. 네. 북지. 네. 북지는 수원성 북문 북쪽에 위치한 만석고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1795년에 완성이 됐대요. 네. 남지는 만년제. 네. 1798년에 사도세적 세자의 무역 근처에 조성된 거가 네. 만년제. 아, 네. 아니, 잠깐만요. 네. 이게 만년제입니다. 남지에 네. 있는 만년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지. 동지는 동지는 수원시 지동에 있었는데 네. 지금은 물이 말라가지고 네. 네, 흙만 남아있어요. 아 물이 말랐어요 지금요? 그래서 현재 자취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하여튼 문헌에 따르면은 네. 거기에 있었다는 건 확실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만석고도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만석고도 사실은 그 위치만 있고 그게 없더라고요. 물이 없어. 물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만 지금 여기다 저기다 막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위치를 찾아가지고 뭐 복원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충만제. 우리가 이제 네. 그 천년 만년 벼 만석의 생산을 축원한다는 의미로 충만제인 거예요. 아. 네, 서호. 이 서호가 사실은 아, 충만제? 네, 여기가 엄청나게 이제 그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볼거리인 거죠. 네. 수원 팔경 중에 하나라고 그게? 네, 수원 팔경인데 원래 수원 팔경이란 말은 일제시대 때 한 건데 수원 팔경이라고 안 했대요. 그 조선시대 때는. 팔경이 맞긴 맞아. 근데 여기가 문도 수원 문 있잖아요. 성문 뭐 이런 네. 것도 4개가 뭐 8개인가 네. 4개가 있고 뭐 이래서 네. 팔자 들어가는 걸로 뭘로 했어. 근데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그 만석권과 여기 근처에 그 보면 연꽃 있죠, 연꽃. 연꽃. 네. 연꽃이 엄청 화려하게 피는 때가 있어요. 오. 그래서 그 연꽃을 보면서 사람들이 노래도 엄청 시도 많이 짓고 막 이랬어요. 그 호수에서 이렇게 연꽃이 피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 호수에 연꽃이 막 엄청 있는 거지. 그래서 딱 서 있으면 다 연꽃이 거기로 다 덮어. 그런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수원이라면 사진 준비했습니까? 아니요, 그건 준비 안 했어요. 황당하다. 네. 사진을 보여줘서 얘기해야지. 사진 봤는데 왜 준비 안 했어? 그냥 보는 걸로 넘어가서 말만 해주려고. 아휴, 참 너무하네. 아, 방송 보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거지. 아니, 뭐 어렵다고. 원래 그런 내가 봤으면 캡처해서 보여주면 되잖아. 이거 뭐 어렵다고. 아, 여기 있어요,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지. 아, 서비스. 지금 찾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 저수지들이 있다. 네.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저수지가 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연무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동장대예요. 오. 수원 화성의 동쪽에 그 동북 공심돈과 동안문 사이에 있는 조선시대 장대래요. 여기. 예. 네. 여기 가서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가야겠네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오면. 가서 방송을 하면 되겠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연무대 동편에 그 언덕에 오르면요.
그 창룡문의 자태가 예, 되게 밤에 가면은 되게 수려하게 보인대요. 좀 밤에가 훨씬 더 뉘엿뉘엿 예, 해가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뒤에 연문의 공원에 오르면 이런 거 더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때 정말 그 어쨌든 이런 성읍들이나 이런 장대, 동장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조성이 돼 있고 고존이 돼 있는 내가 수원입니다. 아, 예. 수원이 잘 보존돼 있네. 예, 그리고 경기도에 이제 기념물을 찾으면 여기산에 가면 되는데 제가 되게 여기산 산 이름이 여기예요? 네, 여기산. 여기산. 네. 여기가 좋아할 때 여긴가? 여기. 예. 네, 여기산. 산 이름이 재밌네. 아, 여기가 여긴가 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네. 한자를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았어요. 예예. 여기산. 네. 여기산. 여기는 수원시 권성구 서둔동 농촌 진흥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네. 해발 104.8m의 산이에요. 예. 네, 그 화성 성역의 괴에는 이 여기산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산세가 크지 않고 산의 모습이 기생의 자태와 같이 아름다워서 네. 여기산으로 불렸대요. 아, 기생의 자태? 예. 야, 이것도 웃긴다. 기생의 자태도 웃기네요. 기생은 또 뭐야, 갑자기? 몰라. 기생의 자태처럼 아름다워서 여기산이라고 불렸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산의 정상부에는 그 토축 산성이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아래에 그 전형적인 머리띠 모양의 퇴매실. 네, 여기가 고을 여자 써가지고 아름답다 그거구나.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산이 있어요. 여기 가면은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산에 가면은 예전에 여기에 가면은 그 축구장, 게이트볼장, 익스트림 스포츠 연습장하고 산책로가 네. 조성되어 있대요. 네. 여기에 가면 이 산에 올라가는 길에 다 그게 이제 돼 있고 그리고 뭐 서호 저수지, 선사 유적지, 뭐 경기도 기념물 200호, 201호 이런 걸 볼 수가 있다. 여기 산 근처에 가면 그러니까 수원에 가면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아름답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 화성성역 의계에는 이게 여기 산인데 그 여자가 같은 여자 써갖고 원래 여기 산인데 이걸 너무 예뻐가지고 고을 여자 써갖고 여기서 바뀌었다 그 말이네요. 예. 어떻게 똑똑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석을 해줘야죠. 그냥 베껴 와갖고 그냥 읽으면 어떡해요. 저는 뭐 여기산에 가보시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노란 저기 노란 것도 있죠 뒤에.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쐐기 구멍이 있어요. 이게 저는 진짜 이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요. 이게 이제 1979년에서 1984년에 그 숭실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했어요. 자연 녹지인 여기서 네. 여기산. 근데 이곳에서 철기 시대와 삼국 시대 전기에 사용했던 네. 토기 종류들이 상당수 발굴됐대요. 진짜로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 그 주거지 내부에서 검게 탄 벽시들이 발견되고 서호 일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벼농사를 지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구멍. 이기냥 일신이라면 기생기자는 아니고요. 그 기자는 제가 찾아보니까 갈림길기. 그러면 기생기는 아닙니다. 기생기자가 있나? 예. 아, 기생할 때 기자? 기생할 때 기자가 어떤 기자인가? 한번 찾아볼까? 잠깐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기생할 때 기자가 어떤 기자인데? 아. 이거잖아. 기생기는. 기생기 아닙니다. 여기 살 때 기는 이거. 기생기 아니에요. 갈림길 기입니다. 기생기와 달라요. 예. 여기까지. 예, 쐐기구멍. 이게 돌을 잘라내기 위해 파놓은 쐐기구멍이에요. 돌을 잘라내기 위해서. 아, 돌이 붙어있는 걸 잘라내고 이렇게 구멍 내가지고 터뜨린 거구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 나왔는데. 나 알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알려줬잖아. 구멍을 낸 다음에. 내가 언제 알려줬어? 나한테? 내가 알려줬어. 언제? 그래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돌에다가 구멍을 누르고 거기서 불을 지르는 거지요. 아니면 물을 얼리냐? 그 물을 얼려갖고 물을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불을 지르나? 뭡니까? 아, 내가 알려준 거를 잊어버리셨군요. 아닙니까? 예,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보면은 여기가 네. 이제 부속소 흔적이 있어요. 화성 축성 때 성을 쌓기 위해 돌을 뜬 흔적이고 아까 그거는 이제 쐐기 구멍이에요. 네. 네.
이것도 이제 돌을 잘라내기 위해서 한 거고, 요거는 이제 화성 축조할 때 했었던 돌을 뜬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돌뜬 흔적이 있고. 근데 이 돌을 어떻게 뜨냐면요.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 구멍 보이세요? 네. 이 구멍에 나무를 집어넣어. 나물 넣어서. 아, 나물 줘서 나무가 자라면 캐지는 거야? 나무에 물을 물을. 부으면 얘가 부풀어 계속. 아. 그래서 걔가 쪼개는 거예요. 아, 나무를 우선 넣고 나무에 계속 물을 주면 뽑으니까 그냥 이게 쪼갠다고? 쇠기 구멍이에요. 오, 그렇게 해서 돌을 부수는 거예요? 오, 특이하다. 물을 부으면 나무가 부풀어지면서 바위를 쪼갠대요. 그래서 야, 이렇게 진짜?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무를 넣은 다음에 물을 붓는 거죠. 야, 그러면 바위가 부서진대? 엄청 와, 놀랍죠. 그렇구나. 놀랍네요. 그리고 큰 바위들, 그때 쪼갰던 바위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했었던. 그래서 가면은, 수원성에 가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아, 이런 걸 있다. 볼 수가 있군요. 아, 되게 좋은 기가 막힌 정보였습니다. 기가 막힌 정보였고요. 오늘 또.